너무 몸이 아프다. 아파요. 근데 수술할 병은 아니라. 아니야, 엄마. 근데 오늘 내일 아팠던 병이 아니고 예. 아주 오래부터 그냥 시름시름 앓던 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엄마 이제는 아이고 내가 생각은 옳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내 몸이 내몸 가치가한테 연세도 있고 그지요? 예, 맞아요. 말로 안 들어요, 이제. 그자. 근데 엄마 죄송한데 이 집에는 미안하지만은 엄마 집도 집이지만은 요 김씨 집안에도 옛날에 공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 들어보셨죠? 네, 공주 있어요. 근데 자 4대열에 5대열에 세존에서 칠성에서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고 용신에서 다 줄을 잡고 들어섰을 때 보시고 하는 말이 마음에 병이 너무 많이 생겼단다 엄마가. 마음에 병이 너무 많단다. 그래요, 진짜. 엄마 지금 마음에 병 때문에 눈물밖에 안 나온다. 내가 이 손자를 내가 키우니까 신경이 지금 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병이지. 엄마가 지금 마음의 병도 병이고 이 가슴에 진짜 공허함도 들었다가 어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 어쩐 날에는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살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지금 인식껏 나이가 이제 칠순이 다 되시고 나이를 봤을 때 엄마가 이제는 아이고 지친다 지친다 말로는 자꾸 뱉어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입장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작년수에도 사실은 좀 변동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한테 지금 주소를 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집이 맞고 안 맞고 터전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엄마가 작년부터는 다 그냥 내려놓은 것도 아닌 것이 엊거지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올해 이민년 들어서도 엄마가 또, 아, 이거 또내 거야. 날좀 쉬고 싶은데 엄마 말이 그런 층 그런 상황이에요. 응? 그 엄마가 너무 엄마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서 이 진짜 이름 석자를 딱 놔두고 내 인생이 너무 없단다. 없어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없어요. 진짜 나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또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네네네. 내가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또 손자를 또 보게 돼가지고 손자를 내가 키워요. 내가 어릴 애기 때부터 내가 키웠어요. 엄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님 세대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건데 본인이 안 하시면 직성이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거고, 사실 사람이라는 건 닥치면은 다 하게 돼 있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놓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자식을 키우지 마세요, 손자를 키우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좀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엄마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되는데 내삶 자체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여유를 부리고 살게 된다면 내가 나태해지는 게 싫은 자기 스스로의 이런 게 있고 책찍질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이 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사실 돌아오는 게 나한테 가치가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 자꾸 허망감이 들고 엄마 스스로 자꾸 뭔가 공허하고 이건 외로움도 아니다. 공허함이 자꾸 든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이. 아니, 우리 딸도 나이가 지금 45인데 시집 안 가고 있지. 나는 이 사주는 결혼을 하더라도 갔으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수 내년수에도 지금 인연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예, 안 보여요. 가정이 좀잘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속된 말로 이 집에서는 조상을 우회든 조상전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 많거든요. 딸도 한 고집하고 한 성격한다. 엄마. 내가 아닌 거는 이렇게 내색이라도 좀 하면 되는데 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허튼 엄마의 성향도 좀 많이 받았다는 보거든요. 내가 아닌 거를 이제 가짜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가식을 못 떠는 스타일인 거야 엄마 딸도 가식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우쭈쭈쭈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엄마 딴에는 내 딸이 지금 40이 중순이 돼가 중반이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홍기는 한번 놓쳤고요 제가 보니까 놓치라 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딸을 시집을 보낼 것 같으면은 이 딸이 잘못이 아니라 내 시부모님, 내 시할머니자에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고가 생기다 보니까 이 딸이 지금 혼인문이 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거라. 그런데 우리 딸은 있잖아요. 지도 시집 갈 마음이 있었어. 전에는 나는 진짜 있잖아요. 신랑이 나는 전에는 정말로 나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신랑이도 안 다녔었거든요. 그냥 내가 절에만 열심히 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딸내미는 신랑이도
좀 울산에서 여러 군데 다녔는가 봐요. 그렇죠. 줄이 있으니까. 다니고 그러가 또 선생님이 부담 뭐 시집 간다 해갖고 또 지가 몇 분 했어요. 하고 또 내하고 또 그치 같이 또 한번 보러 가갖고 또 해줘 뭐 시집 간다 해갖고 또 한번 또 해줬어. 근데 뭐 세 분 네 분 해줘도 못 가는데 왜 안 오?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 중에서 찾을 조상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조상이 아직까지 수면 위로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어느 선생님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굿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일어나서 내 조상이 다 일어나면 참 좋은데 딱 첫 번째 먼저 받아가실 분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들어오는 조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셔야 될 분, 두 번째 가셔야 될 분, 우리가 서열이라는 게 있다시피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밑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거를 제자님들 그걸 닦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내 가정을 닦고 내 조상을 닦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도 제가 성씨는 김씨지만 한 번을 빌어서 절대 될 일이 아니더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잡아주고 줄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김정윤 씨를 보면은 칠성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 사주에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물론 알아서 지워줄란가 모르겠다. 이 여자분을 봤을 때는 이미 남자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늠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줄에서부터 들어오는 남신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찾아가지고 그분을 정리를 해줘야 그분에서 무슨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는 성씨에 김씨라고 자꾸 김씨만 빌어댔겠지. 근데 내가 보면은 김씨가 아니고 어머니의 지금 정확히 말하면 허씨 집안의 외가나 외가봉천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니 계시다. 친정어머니도 성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이씨라요. 성주이씨요. 전주이씨요. 전주이씨 집안도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은 허씨 집안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나와요. 김씨도 아니란다. 우리 대신해서 볼 때는. 근데 여자분들은 한 매기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줄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내 어머니에부터 자궁에서부터 탯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제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두 개, 세 개 줄, 시댁이 있으면 시댁줄까지 다 닦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조상에 뭐 정리를 다 하셨다 할지언정 제가 볼 때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게 할아버지 줄이 나와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해결 공판이 봤었어야지 이 분이 인연이 되든 어쨌든 그러고 그리고 김정윤 씨의 사주로 볼 때는 이 무릎 끼고 살든가 아니면 용신줄, 사신줄 이 외견은 해외줄, 외국줄이 좀 상당히 세게 들어와. 그래서 여자지만은 좀 대차고 팔자가 약한 팔자가 아니고 강한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치고는 좀 남자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성질로 가야 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신명을 안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서 내가 공닦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동등한 사람을 만난다 하기보다 자기를 이렇게 좀 해주는 남자가 온다든가 아니면 좀 남자 순둘순둘한다든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복을 보고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이 인연이 들어와야 이 여자분이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올해로서는 인연에는 죄송하지만 결혼 문의에 지금 안 보여요. 제가. 근데 46째는 또 보여요. 제가 보면은 올 말 지났고 내년에 한번 입술하고 하거든요. 예. 하나 입술을 하는데 근데 또 이분이 이 사람은 자기를 다 도와주는 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윤 씨의 신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볼 때 조상자시고 이제 사대부리로 들어오시는데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시는 것 같아. 자기 기준으로 이분 기준으로. 근데 그 줄에서 무언가가 이제 해결 공판이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기 배필로 잡는다 안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확답을 지금 안 얘기하세요. 그 조상도 그런 말을 안 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머니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치? 그럼요. 자식이 안정된 거 그것만 봐도 배부른 건데 맞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는 이럴 때는 남을 탓을 하고 내 새끼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 그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네네. 날로 아이고 내 업장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근데 업장이라 해도 그 원인이 뭔지를 엄마한테 깨우쳐주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분명히 엄마 집안에 엄마 친정으로 분명히 엄마 외가 쪽으로 누군가가 오면서
해외로 문전으로 왕래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그런 사주를 타고 태어난 건 분명한데 흔적은 분명히 주고 알려주고는 있는데 인간이라 무지하다 보니까 다 캐치를 못하고 사실 귀신이란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모르고 그리고 이분 얘기를 자꾸 하니까 혈압 오듯이 뒷골이 막 아프고 머리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증상이 엄마 아니면 따님한테 분명히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하는 분이 있겠다.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실 무당이라는 거는 물론 사주도 보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엄마 집안에 잘못된 처방을 알려주면 되는 거라는 생각하거든. 그걸 따라오실지 안 오실지는 그 당사자들의 몫이고 전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 지금 나는 이 딸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씨 엄마야. 엄마야한테 붙어있는 어떤 업장구가 정리가 되어야 자식들이 좀 편해지겠다 이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김씨네 할머니는 엄마 보면 참 가여워. 불쌍해. 네가 이 집 것까지 우리 집 시집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뼈막이 부서진다고 해서 엄마가 아프다 아야지야 소리도 잘 안 하고 이 약 물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더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엄마 그렇게 사셨대. 앞만 진짜 앞만 보고 살았어요. 맞아요. 진짜 앞만 보고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어떠한 대가들이 좀 살로 붙어가지고 얘가 앙상하지 않고 탄탄하게 오면 되는데 엄마의 나무가 조금 앙상하게 돼 있는 형상으로 비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공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나 생각하고 내가 보면 잘못 살지는 않으셨어. 다만에 그런 부분들이 문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가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이게 자책하신 게 오늘 일이 아니거든. 좀 4, 5년 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랑 가시고 더 많이 힘드셔요 지금? 아니요. 그 뭐 20년도에 가셨거든요. 물론 20년도면 몇 년 안 됐네. 제사 이제 한 번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정월달 되면 두 번째라. 근데 엄마도 팔자로 볼 때는 사주로는 여자지만은 형상은 여자지만은 사실 여성스럽게 산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고 아시겠죠? 조금 남자같이 내가 대차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집껏 여기까지는 오셨다. 맞아요. 그래요. 신에서 볼 때도 너는 복을 받을만 한데 다만은 이 조상자에서 정리된 게 없다 보이. 그 고에서 내가 참 어깨에 짐이 많이 달려가지고 내 지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삭신이 다 아프다고 하잖아. 지금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있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데 수술할 병은 아니고. 아니 엄마 수술하는 거 안 보여. 시술도 안 보여. 나는. 안 보여요. 그냥 약만 먹고 자꾸 진통만 지금 잠만 재우는. 그런 그래. 것만 자꾸 보여. 그리고 원래 타고나길 엄마가 위장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보면은 위장 틀림이 좀 많거나 아니면 위에 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딱 보면은 위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깨 쪽, 그러니까 어깨 쪽, 팔 쪽, 이런 쪽으로 엄마가 조금 많이 아프시다. 이렇게. 근데 일을 많이 해서 그거는 그래요. 다들. 근데 우리 딸내미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을 자꾸 옮길라 하는데 옮길 운은 있어요. 네, 인동수 있습니다. 변동수 있습니다. 몇월 달에 있어요? 한 6, 제가 보면 올해 수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지금 콧바람이 불었어요. 옮기고 싶다 엉덩이 덜썩덜썩 거려요. 아니요, 들어간 지 이제 1년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작년부터 이게 나하고 안 맞고 내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 이 마음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잖아. 자기가 자꾸 옮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양력 6월쯤 돼갖고 6월달쯤 돼가 옮기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날짜로 보면은 12월달 아직 신축년이 안 끝났거든요. 음력으로 치자면 저희는 입춘의 기준으로 새 운이 오고 날짜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보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보다 날이 더 추워지고 조금 더 한기가 들어올 때 한 1년은 좀 더 고생을 하셨다가 움직여야 손실이 없겠다. 근데 그 전에 움직이면 본인의 아량대로 고집대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 따님이. 그러니까 조금 눕히라 지금 니한테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면 별로 그닥 너한테 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수를 빠져요. 지금 저한테. 그러면 몇 년에 한 바람 불고 가을쯤 돼갖고 네. 가을 정도 시작하셔서 살살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 그치? 네. 따님은 머리도 있습니다. 재치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 발휘를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그냥 소극적인 건지 내성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자존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 자기의 영향력에 발휘가 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은 괜찮아요, 우리 딸아. 따님은 건강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 몸에 40대 초반쯤이나 중반쯤에 칼된거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 몸에 흉은 있으라 하거든, 사주로 볼 때. 아, 그래요. 응응. 뭐 대인자궁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뭐 이래 넘어 제가 이거 그게 한 거는 있지. 흉터가 하나 되게 큰게 하나 보여. 그냥 이래. 뭐가 있어, 하나가. 있으라고 했어. 지 몸에 분명히 달고 살아냈거든. 아, 얘 너무 제가 여기 흉터는 있긴 있지. 있어요. 예. 좀 큽니까? 그러니까 그 흉이 자기한테 명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요. 돼. 예. 그래서 하나가 달고 있으라는 팔자는 맞아요. 아. 그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고 제가 볼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건 아드님. 아들, 우리 아들은 직장은 들어가겠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많이 흔들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직장도 제대로 없어요. 지금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면 미안하지만 엄마 진짜 죄송한데 이 집은 허시지반하고 이시명당을 위해서 한 번은 문 열으셔야 되겠다. 여기는 열어야 줘야 되겠다. 그 자식이 안정이 된다. 지금 아들도 지금 직장이 안 보여. 그냥 잠깐 하고 쫓게 하고 있는 그러니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한 일밖에 안 보여. 그래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혹시 배달이나 안 해요? 배달은 안 하고 네. 운전을 하는데 뭐. 그큰 자동차 아, 있잖아요 네네네. 운전하는데 그 지금도 알바식으로 한다니까요 아들이 지금 문서가 안 잡힙니다. 문서가 안 보여요, 현재. 안 보이는 건안 보인다고 얘기해야 그러니 우리 아들은 무호생 소띠거든 돼. 소띠, 무호생 소띠라 무호가 아니고 을축생이에요. 을축생, 을축생. 자, 우리 딸내미가 무호생이고, 을축생이다. 을축생 소띠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집은 위에 누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하반기쯤 가야지 뭐가 열려가지고 문서를 잘안 잡겠네. 내년이 하반기요. 아니 올해 하반기. 22년 하반기. 예. 그럼, 아, 우리 아들도 그러면, 아, 상반기에는 그럼 6월달까지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잘안 보입니다. 그럼 알바식으로 해야 돼, 얘. 지금 자꾸 문서는 아닌데 일은 하긴 하는데 자기 게 아니래. 그, 집게 아니지. 아니래. 아니고 알바식으로 하는데. 조금 더갈것 같으면 시간을 조금 더 지나가야 아가 가능하니라. 현재로선 아니다. 4, 5월달을 넘어서고 나면은 분명히 죄송하지만은 아드님한테 혹여나 운전하던가 이제 사람 좀 조심해라고 시켜서 잘못하면 관제 들어옵니다. 법적인 시비가 보입니다, 지금. 지가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4, 5월달이 조심해라고. 엄마가 꼭 그걸 언지시켜주세요. 4월, 5월. 예,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절대 운전은 안 되고요. 우리 아들은 예. 술을 먹으면 절대 운전대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때 운기가 약하고 본인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미흡하고 안 좋기 때문에 4, 5월달을 꼭 조심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맞아, 할머니? 물어보면. 네. 올해 4월달, 5월달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네. 얘기하셔요, 아, 지금. 그렇게, 그렇게. 그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아드님보다 그 따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 없고, 딸 말고 딸 아들이 만나는 사람. 그 여자가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근데 나는 반대거든. 왜요? 그 괜찮아요. 나는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 책임지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반대를 하나 하면은, 거기도 여자가 애기도 있고 한데, 뭐, 지도 애가 둘인데, 그것도 애기, 지도, 그것도 여자도 뭐, 애는 있는데, 여자가 직장도 없고, 이거 내 생각에는 합쳐가도 될 문제도 아니고, 현재로선 아니지. 근데 엄마, 그 여자분이 좀 세거든? 세지에. 세요, 팔자가. 맞아, 센 것도 그거는 세지에. 그러니 가도 지도 근데 내가 이용되지. 보기에는 엄마 아들 잡을 거 정도는 될것 같은데. 잡아줄 정도는 될것 같은데. 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들만 잘라도 할순 없거든. 걔는 나이가 몇 살이 하면은 용띠 서른 지금 이제 설심 35 때거든요. 35제 10월 초였을 날이거든. 내 여자 집에서 문서를 갖고 오시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여자하고 합친다면은 대려 아드님이 더 훨씬 더 괜찮게 흘러갈 기운들이 더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지 말란 얘기는 안 나온다.
둘이 말리라는 얘기가 안 나와, 엄마. 아, 그래요. 나는 좀 반대거든. 그 애들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 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버려 살지 또. 이러고 우리 아들도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알바를 하니까. 자, 엄마 들어보세요. 옛말에 궁합이 있고 합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하잖아. 그치? 그 이유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둘이가 그 시너지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틀린 건데 저는 반대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고 있잖아요. 전번에 우리 며느리 사실은 저 세상으로 갔거든. 네. 그래서 또 친구라 둘이 되게 또 친한 친구였어. 아, 이 둘이 사이가? 친한 친구였고 그것도 나이도 똑같고 생일도 같은 달이고 그래 또. 그럼 뭐 그거야, 그거지. 근데 그 여자분이 내가 보면 기운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건 그래. 네네. 둘이 반대는 하지 말라잖아. 의외 만났든 같이 합친다는 얘기는 당장에 안 보이니까. 합치는 건 아니고 나만 지금 자식인데 저 잔소리 하면 됩니까? 요새는 잔소리 하면 안 되잖아. 나 그러니까 그렇죠. 말은 안 해요. 나 입은 안 뛴다. 입은 안 뛰어. 막내 손자를 보면은 나는 항상 이름 팔아라 이 많이 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0살짜리 요 애기. 아, 우리 손자요? 네네네. 둘째 애기. 첫애보다 둘째 애기를 두고 얘기하시. 아, 야가 좀 더 그 해요? 좀 세요. 세요? 많이 세요. 세요? 사주로 볼 때 세요. 고집은요? 근데 엄마가 막 그렇게 걱정할 만큼 손자도 이 큰 애보다 둘째 애가 그렇게 못하지 않다. 아직 어려서 그런데 뭐 적은 애기들은 우리가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10세 미만은 만 10세 미만은 삼신에서 돌본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얘들 보고 어떻다 저렇다 지금 제가 얘기해 줄 건 없고 지금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가정이 좀 탄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야 엄마도.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도 또 진옥이 그것도 하고 다 했다니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몫으로 어떻게 구순이 있잖아.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목을 두고 타이틀을 두고 했는데 자 사람이 살 때마다 그 사람의 업장이라는 게 누구는 아파트 진짜 1, 2층의 높이라고 치면 누구는 10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집집마다 틀린 거야. 그리고 엄마 집에는 원래 요 김씨 집안에 누가 단지를 모셨었어. 세존을 모시고 있었어. 근데 그 단지가 사라졌었어. 그 할머니가 이제 허공이 뜨니까 지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 그러잖아. 만만히 고생했는데. 근데 문제는 엄마도 만만치 않아. 엄마가 친정에서부터 갖고 온 줄이 있거든. 그 줄은 왜 안 걷어주냐 그 말을 하는 거지. 할머니들이 말하는 거. 지금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정에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단지. 엄마가 단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아니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같이 내 살았거든요. 아니 그걸 할머니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대 줄이라고 얘기했고 5대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엄마한테로 따지면 대수로 따지면 증조모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휘젓고 이제 같이 겹치고 겹쳐갖고 지금 보이는 거는 선생님들 봤을 때는 당연히 당신이 결혼한 집이 김씨다 보니까 김씨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순서대로 이래도록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면 김씨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정을 자꾸 돌아봐라. 너 친정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휘감고 돌아왔다. 지금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야. 저는 김씨 보고 문제 있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업장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나로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거야. 눈말할 거 없어요. 그래, 맞아. 그걸 정리하실지 안 하실 거는 그건 엄마의 선택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여자는 한 줄을 갖고 온다는 게 아니었잖아. 친정줄을 갖고 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집안에서 오신 신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 줄만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더군다나 선생님이 2년 따라온다고 대체적으로 저하고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니까 그 집 가면은 조상님들이 풀어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라. 그래서 저하고 어쨌든 인연이 되든 어쨌든 엄마는 제가 볼 때는 요 문제는 이제 카메라 끄고 상세하게 설명을 또 많이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김씨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김씨가 아니다 이러거든 자꾸. 그렇구나. 모친열에 본인의 모친열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슴도 그렇고 여기 기관자고 지금 폐하고 지금 다 죽겠거든. 여기 탁 잡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만 엄마 그런 증상을 봤든가 엄마 여기가 안 좋다든가 뭐 증상이 있으니까 왔겠지. 응? 해결을 못 봤다. 진짜 진짜뱅이 원조 응? 들어앉은 거 아직 해결 못 봤습니다. 못 봤다 한다 할머니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당연하지. 찾아둘 대신들 찾아가서 신랑을 찾아가서 자꾸 묻게 되는 거야. 왜? 그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 응? 그래 되는구나. 그렇죠. 조상이에요. 조상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 그 뒤에 신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벌써 조상이 막았어요. 응? 그렇구나. 응. 분명히 할머니 자가 있든 할아버지 자가 있든 거기 형제 신이 누가 있든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이 열리고 나면 나머지 게 같이 다 끌고 나가요. 그 원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친정 쪽도 그러면 친정 쪽도 그러고 외갓집 쪽이라요. 어머니 제가 볼 때는 허씨가 아니고 어머니 집안에서 왔. 그래 우리 친정 모친에. 모친의 줄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 모친의 친정 같은 우리 외갓집이잖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관지에 폐에 다 이 목구멍을 막았거든. 그러면은 이쪽으로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야. 합병 아니면 이런 쪽으로. 그치? 다 여기로 몰려있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나는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여지잖아 지금. 그치? 그럼 원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아가 4대열에 5대열에 다 들어서서 6대열에까지 칠성에 다 불사가 계시는데 이제 불똥 닦았다고 할머니? 불법 닦아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른다. 시간은 시가고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걸 찾아야지. 응? 그러고 제가 이번 22년도에는 이동수는 있어요. 엄마가 하셨으면 작년에 하셨어야 됐어요. 작년에 이사를 하시든 변동을 하시든 원래 작년수 그 다음에 그 작년수가 변동은 이미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민년이 조금 약해요. 엄마한테는 전반적이게. 전반적이 약해요. 이 움직이는 힘이 조금 많이 딸린다고. 그러면 언제 되면은 좀 이동수가 문서에 대한 이동수는요. 제가 보면은 오래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딱 반대 반이야. 그냥 딱 50대 50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닥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오는 그런 기운이 아니야. 그런데 이사를 하려니까 지금 뭐고 집이 매매가 안 되던데요. 작년계 저작년계. 아니 있잖아요. 집을 지금 뭐 매매하려고 내놨었거든. 어디 지금 요 사시는 집? 예. 어디로 가시려고? 맨 있잖아. 집을 좀 팔고 좀 마차가 갈까 싶어가지고. 조금 널널하게 주택으로? 뭐 주택을 가던 동, 뭐 빌라로 가던 동 뭐 있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볼까 싶어가지고. 우리 그냥 이거 끄고 얘기하자 엄마. 이거 원래 켜고요.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아 그래요? 아휴 속 터진다. 아휴 맞아요 할머니. 아휴 누구는 합병 나겠다 죽겠다 하고 어쩐 날 합병 나는 거 같고 어쩐 날에는 막 승질 났다가 아휴 죽겠다.